부산에서도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. 부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, 두리발 차량 전달식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. 자세한 소식 황병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 16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. 본 행사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과 부산 시민들이 함께 자리를 채웠습니다.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두리발 차량 전달식, 유공자 보상, 기념사, 축사, 격려사 등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훈훈한 시간들이 이어집니다. 오늘 활짝 개인 날, 또 아름다운 봄날, 여러분들과 함께 44회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늘 부산 장애인 청년협회와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곁에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과 회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저희 마음을 전합니다. 한편 야외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별 홍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. 본 행사를 통해 모두가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를 좁혀나가 한층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뉴스 홍병영입니다.